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반갑습니다. 저희 네. 상담을 어떻게 신청해 주시게 되셨어요? 저 이제 유튜브 보다가 이제 CS 강사라고 치면 항상 먼저 제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영상 보다가 저처럼 이제 신입 강사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강사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준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 신청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CS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사내 강사로 일은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네요. 사내 강사로. 네. 그런데 정확히는 CS 강사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CRM, 이제 고객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회사인데 이제 주제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른 CS 강사를 모집하는 곳으로 이직을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오, 원래 이제 강사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보다, 그죠?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다가 항공 쪽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아시겠지만 항공 쪽은 거의 이제 그쵸. 마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뭘 하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좀 말을 잘한다는 얘기도 좀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뭐 남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회사에 다녔던 동기분의 추천으로 이제 한번 강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한번 생각만 하다가 계속 찾아봤죠. 그때 찾아본 게 이제 지금 강사님 영상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나랑 되게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양성 가정 학원을 이제 등록하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양성 과정도 들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막 크게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틀은 잡혔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하나만으로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강사 길을 걸어야겠다를 이렇게 정하지는 못해서 이것저것 많이 상담 요청하고 도움받고 물어보고 있습니다.